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분을 저희가 댄스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우리 또 블랙핑크 분들도 그러고 또 우도환 씨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만히 서서 상쾌함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몸을 움직이면서 상쾌함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분을 저희가 잠시 스프라이트를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한 걸음 그늘 쪽으로 이동하셔서 너무 안쪽으로는 가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 파라솔 위치로 가셔서 스프라이트의 상쾌함을 댄스로 승화시켜보는 모습을 가져보시면 합니다. 자, 우리 저희 블랙핑크의 댄싱 모신 하면은 리사 씨가 또 유명하잖아요. 또 아는 형님에서 나오셔서 별대기 댄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블랙핑크의 컴백을 성공적으로 알렸던 뚜두뚜두 포인트 댄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리사 씨 혼자 추시는 것보다도 또 우리 블랙핑크 분들 다 같이 오셨으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대본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블랙핑크의 뚜두뚜 댄스는 한 걸음만 조금만 앞으로 오셔서 함께 들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함께 우도환 씨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 자, 마지막 상태 표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부탁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